목소리에 온도가 있다면 이분 목소리는 봄처럼 따뜻하고 포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따뜻한 사랑 가득 채운 앨범으로 돌아온 볼빨간 사춘기 안지영 씨와 함께할게요. 만나면 해피니스. 웬디 영시트 수요일 2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만나면 해피니스의 주인공 새 미니 앨범으로 돌아온 볼빨간 사춘기 안지영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지금 네. 요 보는 라디오로 또 함께하고 네. 계시거든요. 아, 카메라 정말요? 보고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볼빨간 사춘기 안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이 웬디 영 시트는 처음이시잖아요. 네, 처음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방송에서도 마주쳤고 또 행사 같은 데에 옛날에 저희가 그래도 몇 번 마주쳤고 맞아요. 해가지고 네. 앞뒤로 막 해서 안녕하세요 막 인사드리고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아, 그때 막 기억이 막 새록새록 나네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 이후로는 또 한동안 몇 년 동안 계속 못 뵈어가지고 네. 네, 맞아요. 그리고 또 7년 전쯤에 제가 그 러시안 룰렛으로 활동할 때 이제 지영 씨한테 사인 CD를 또 드린 적이 맞아요. 있었거든요. 네. 기억을 하시는지. 아, 그럼요. 왜냐면 너무도 아, 진짜 그런 내가 정말 이렇게 TV에 봤던 아, 멋진 가수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딱 사인 CD 주시니까 아 진짜 그날은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 네. 진짜 감사드립니다. 이 네. 인별그램에 또 인증샷을 올려주셨었는데 네. 제가 팬심을 또 자랑하려다 보니 멘트를 좀 길게 써드렸었습니다. 네. 네. 아니 근데 진짜 이 제가 보통 적을 때 저희가 해피니스라고 인사를 드리는데 그걸 네. 무조건 적어요. 아직도 앨범을 드릴 때마다 네. 해피니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의 에, 해피니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입니다 라고 무조건 그걸 인사말로 적고 어, 저희들의 몇 번째 미니 앨범입니다 적고 어, 제가 지금 이걸 읽는데도 너무 민망하네요. 상큼 발랄한 저희 레드 저자 이 앨범을 설명을 딱 적고 어 팬이라고 또 적고 제가 항상 앨범을 드릴 때 그 네. 아티스트 분들의 앨범에 그 노래를 듣고 네. 좋아하는 수록곡을 또 적어서 이 노래 좋습니다 이렇게 적거든요. 네. 근데 진짜 그때 또 저희 멤버들도 다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아 진짜 저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저는 약간 그 별 볼 일 없는 갓 데뷔한 볼빨간 사춘기인데 노래 좋다고 해주시니까 아 네 노래를 아시는구나 하고 별 볼 일 없다니 너무 먹었어요 그때. 그때 네. 엄청 핫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정말 핫했었고 약간 또 음색도 너무 좋으시고 하니까. 아, 음색하면 또 웬디 씨 아닙니까? 아니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네 노래도 아유, 너무 좋았고. 네 같이 하십니다. 저희 멤버들도 아 진짜 너무 좋다 막 이러면서 모니터로 막 계속 보고서 했었거든요. 누가 아, 방송 같은 거 하면은 계속 보게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 진짜 너무 좋아 이러면서 스태프분들이랑 다 같이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막 이런 거 쓸 때. 앨범도 쓸 때 이거 아티스트 분들 네. 나눠서 쓰거든요. 네. 네. 아 내가 쓸래 내가 꼭 쓰고 싶다고 해서 썼던 그런 기억이 아, 있습니다. 네. 네. 문자가 또 와 있는데요. 우리 마준우님께서 얼굴 엄청 빨갛네요. 오늘도 부끄럼 많은 정스라고 네. 우리 지영씨를 정스로 많이 불러주시더라고요. 네. 약간 저를 불러주신 약간 애칭 같은 건데 아. 정스라고 많이 해주시고 아 왜 이렇게 오늘따라 이렇게 긴장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 들어오시자마자 계속 긴장되신다고. 네. 그래서 왜 긴장되시냐고. 아, 모르겠어요. 또 이렇게 오랜만에 또 뵙고 또 라디오도 이제 시작한 지 어제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제 또 컬트쇼도 나가시고. 네, 아직 적응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아, 근데 뭐 연차가 그래도 이제 있으신데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 에이 그래도 오늘 이제 한 시간 동안 네. 시간을 보내실 테니까 긴장하지 말고 네. 친구랑 얘기 나눈다는 식으로 좀 편하게 즐기다 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아이, 네. 최선 다하지 마세요. 최소한 다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편하게 네. 놀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둘이 황노을님께서 두 분 다 웃는 게 너무 예쁘네요. 정스는 복숭아 같고 웬디님은 자몽 같아요. 라고 이렇게 또 쌍콤한 과일들에 또 비교를 해주셨네요. 아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앞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봄처럼 따뜻한 목소리가 가득 담긴 새 앨범을 발표하셨잖아요.
앨범 제목이 사랑집. 네. 네. 어떤 앨범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앨범 명처럼 사랑이 가득 담긴 곡들인데 네. 그 사랑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네. 모양이 있고 그런 모양과 색이 다양한 사랑을 담아 넣은 앨범입니다. 아, 네. 이 집, 이 앞집 파일을 나타낸 그 집이잖아요. 네.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가 또 궁금합니다. 네. 너무 사랑이라서 그냥 진짜 사랑을 꾹꾹 눌러 담아서 네, 준다는 느낌으로 이제 사랑을 한가득 줄게 이런 느낌으로 이제 집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 총 다섯 곡이 수록되어 있는데 타이틀이 세 곡이더라고요. 네, 하나씩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은 Chase Love Hard라고 이제 황민현님이랑 같이 듀엣으로 부른 곡이 있고 그리고 이제 Friend and 메인 타이틀 곡 그리고 사랑이 이별이 돼가는 모습이라는 곡이 또 트리플 타이틀이에요. 네. 근데 이제 Chase Love Hard는 정말 남녀가 좀 달콤하게 뭔가 좀 설레는 마음을 표현한 곡이고 Friend and는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친구 끝. 끝. 이제 연애 시작. 아오, 네. 네. 이런 느낌의 곡이고 이제 사랑이 이별이 이 곡은 이제 그의 우리는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만들었어요. 오. 네. 거기서 나오는 뭔가 풋풋함, 아련함 이런 모습을 좀 담은 곡입니다. 아, 네. 이 세 곡이나 타이틀로 고른 이유가 또 궁금합니다. 아, 일단은 좀 욕심을 많이 부렸고요. 아, 본인이 또 작사곡을 다 하게 되면은 네. 모든 곡들 다 소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소중해요. 아까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전곡 다 타이틀로 하고 싶었는데 그러기엔 좀 너무 많다 보니 그쵸, 참았죠 조금. 네, 추린 게 세 곡이지 않았나. 맞습니다. 그쵸, 네. 그쵸. 추린 게 세 곡인 거죠? 그쵸. 아, 한 곡 더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전곡 하고 싶은데 추려서 세 곡이었다. 네. 네. 아니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전곡의 작사 작곡으로 참여를 하셨잖아요. 네. 혹시 이 중에 경험담도 있는 건지. 아, 그렇죠. 경험담도 있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뭐야 뭐 썸 탔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제 뭐 Rome이라는 곡에 담겨 있는 뭔가 나의 경험, 사랑의 어떠한 모습. 그다음에 뭐 내가 남에게 내 팬들에게 주고 싶은 사랑 뭐 이런 게 좀 경험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랑이라는 게 뭐 연인 간의 사랑 말고도 네. 팬들에 대한 사랑도 그쵸. 정말 크잖아요. 맞아요, 똑같은 맞아요. 형식이고 하니까. 그리고 또 드라마를 보면서 또 느껴지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느낄 네. 수 있는 그런 거 배울 수 있는 거고. 네. 네. 이번 앨범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이 여러 가지 모양을 담았다고 하셨더라고요. 예. 이 곡을 만들고 또 부르는 입장에서 어떤 사랑에 더 이입이 잘 되시나요? 아, 뭐 불빨간 사춘기라면 사실 이제 정말 짝사랑의 대명사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그것도 참 좋은데 그 20대 청춘의 그 풋풋한 사랑 있잖아요. 아. 그리고 너무 어려서 되게 아픈 그런 아린 사랑 이런 게 좀 이입이 더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좀 절절한 느낌. 그다음에 설레더라도 진짜 그런 나이 먹은 설렘이 아니라 뭔가 풋풋한 설렘. 네, 그런 두근두근 거리고. 그쵸. 네, 그런 사랑에 조금 더 이입이 좀 되더라고요. 아, 오. 네. 느껴본 적 언젠지. 우리 김윤별님께서 진짜 이번 앨범 노래 다 좋아요. 라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 진짜. 들으면서 날씨도 네. 요새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우. 이 앨범 나온 시기가 너무 찰떡인 것 같아요. 그쵸. 전 사실 비 올까봐 너무 걱정을 많이 했는데 날씨가 다행히도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비가 와도 비 네. 오면 또 날이 또 그만큼 또 화창해지고 또 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이 오늘 앨범 나오는 앨범 나오는 시기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번 앨범이 딱 그 시기도 너무 좋고 네. 앨범 스타일도 노래 스타일도 너무 좋고 네. 딱 오늘 네. 근데 딱 하나가 아쉬운 게 네. 이제 벚꽃이 이렇게 빨리 필 줄은 몰랐어요. 아, 사실 그쵸. 이제 계절감이 있는 곡인데 아. 그게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예.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직도 제 마음엔 벚꽃이 많이 펴 있습니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내가 오늘 왜 이런 멘트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 이런 멘트 안 하거든요. 아, 너무 신기합니다. 밖에서 저희 지금 제작진분들이 뭐야? 제가 이런 멘트 안 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이런 멘트 왜 나왔지? 네. 아, 제가 더 막 설레네요. 갑자기 부끄럽네. 네. 계속해서 볼빨간 사춘기 안지영 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 팬 신고할까 목격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 건데요. 네. 특별히 또 신곡 라이브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떤 곡 들려 주실 건가요? 메인 타이틀의 곡인 Friend the End라는 곡 들려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준비되셨으면 예. 라이브 만나보도록 할게요. 볼빨간 사춘기의 Friend the End. 아유, 떨린다. 요즘엔 썸이라는 단어를 낸 쓰지 않나 친구란 완벽한 단어로 숨길 수 있지 사랑이 좀처럼 느끼지 난 이대로 아슬아슬하게 선을 넘어 벚꽃이 피면 또 같은 곳에 서 있겠지 분홍빛은 후 물든 계절을 함께 음료 꽃잎이 하나 둘 셋 우우 시간이 하나 둘 셋 yeah, yeah. Cherry blossom 내 손을 잡아 넌 아무렇지 않지 않게 웃어버리면 사랑일까 널 바라보며 나 고개를 들어 입 맞춰버린 거야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까봐 라이브라는 걸 확실하게 인증해 주셨어요. 어머 선 빠졌어. 어떻게 하시고 어머 이런 실수를 하다니 내가 마지막에 됐다. 아이고 진짜 너무 죄송해요. 아니 근데 이게 한번 웃음이 터지면 이게 멈추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너무 죄송하네요 진짜. 아니 이게 많은 분들이 듣고 저도 처음에 아니 이거 들으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음원이라고 생각하고서 댓글들이 달리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했는데 라이브라는 걸 정확히 확실히 인증을 해주셨어요. 근데 중간에 잊지 않고 2절 때 소리 질러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2절에 깨알같이 와중에 이 와중에 소리 질러 들으셨나요? 부끄러워. 저 그거 캡치했어요. 이 와중에 지영씨가 소리 질러 이렇게 하셨거든요. 최선을 다해봤는데 네.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빠진 게 그렇죠. 진짜 한 곡밖에 준비를 안 했는데 진짜 한 곡을 더 들려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괜찮습니다. 근데 라이브라는 걸 확실히 인증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너무 예쁘게 하시니까 아니
이게 음원이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중간에 또 라이브를 인증해 주셔가지고 우리 천진호님께서 이어폰 빠진 정스 너무 귀여워요 라고. 아니 저는 이어폰 빠질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어머머 이어폰 빠졌어 오드만. 왜냐면 이 간주 구간이 짧은데 그쵸 야 어떻게 해야 되지? 놓치면 안 되잖아요 또 노래 들어가는 구간을. 결국엔 딱 끼웠는데 와 계속 웃음이 터지니까 그쵸. 미칠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한번 웃음 터지면 못 멈추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그래요. 아 제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게. 저도 그래요 저도. 아 진짜요? 네 저도 한번 웃음 터지면 못 그래요. 아 저희 멤버들 진짜? 중에 제가 그렇고 저희 다른 멤버들도 몇 명 그런 사람들이 네.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가? 제가 이해가 가요. 네. 아유 그러면 정말. 근데도 끝까지 프로답게 잘 마무리 그래도 해주셨습니다. 예. 네. 아 죄송해요. 아니요. 아 진짜 아쉽습니다. 아니요 너무 잘 마무리 해주셨어요. 네, 또 우리 강성민님께서 이런 생생한 현장감 너무 좋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아유 다음번에 더 좋은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 너무 아쉽네요. 네. 가끔 이게 뭐 립싱크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라이브 인증을 하는 이런 무대들도 가끔씩 필요합니다. 네. 아유, 네. 또 우리 한혜리님께서는 너무 예쁘다 음색 떨리는 사람 음색 맞냐고요?라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래서 라이브 인증이 필요한 거예요. 떨리던 너무, 사람이 이렇게 너무 잘하니까 못 믿겠는 거야. 아, 못 믿겠는 거지. 네. 아, 그 너무 완벽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이쯤에서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우리 지영씨가 지난주 토요일에 대만에서 단독 네. 콘서트를 여셨다고 하는데 네. 이 티켓 오픈과 동시에 전석 매진됐다면서요? 와, 네 맞습니다. 와 대단하다. 얼마 안 됐죠? 토요일에 네. 콘서트를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또 되게 많이들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해외 콘서트는 오랜만이셨을 것 같은데 얼마만이셨는지 네. 거의 한 4년 와.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와 울컥하지 않으셨어요? 아우 막 이렇게 이벤트도 해주고 그러니까요. 하니까 되게 울컥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막 그런 떼창이라던가 네. 막 환호 소리라던가 네. 그런 게 그냥 일반 공연장에서 듣는 것과 또 콘서트에서 듣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네, 다르죠. 막 소름도 돋고 너무 좋으셨을 네.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그 공연장 분위기는 어떠셨어요? 일단은 좀 이렇게 그 경사가 있는 그 관객석이었어가지고 여기부터 저기까지 다 보이구나. 보이는 거예요. 네. 너무 좋겠다. 근데도 이제 솔직히 이제 한국어를 잘 모르실 줄 야. 알았는데 다 따라 불러주시고 또 노력인데. 네, 너무 좋아해 주셔서 아, 분위기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아 너무 행복하셨겠다. 네. 네. 그리고 또 이번 달 29일 토요일과 30일 일요일엔 국내 콘서트도 앞두고 계신다고 해요. 맞습니다. 아, 네. 얼마 안 남았어요. 아 이번 공연은 또 어떤 느낌일지 또 네. 특별히 어떤 부분에 더 신경을 쓰셨는지 혹시 네. 짧게 가능하다면 스포가 가능할까요? 스포라 하면은 네. 이제 안지영의 이전 사랑, 지금의 사랑, 이후의 사랑을 좀 전시한 느낌. 와~ 네. 이거 그래서 큰 네. 스포 아니에요? 그쵸, 너무 큰 스포인데.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네, 아 그런 것들을 좀 모아서 사랑집. 만들어 봤습니다. 네. 오, 이번 앨범과 좀 연결될 수 있도록. 네, 네. 연결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봤습니다. 이렇게 좀 큰 소포를 해 주셔도 되는 건지. 아, 근데 저도 처음에는 이제 뭐 이런 거 하기 전에는 아, 무슨 전시야 막 이러면서 생각했는데 막상 이제 좀 지금 맞춰 보고 하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 요 정도는 얘기를 해도 되겠다. 네. 아, 그러면 이 정도를 얘기해도 된다는 거는 콘서트에선 더 많은 걸 보여주시겠다는 그쵸? 거죠? 네. 더 많이 보여주겠다. 이야, 네. 또 이 기대감을 또 이렇게 키우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우리 김일식님께서 저 이번 콘서트 이틀 다 가요. 너무 기대돼요. 콘서트에서 봐요. 하트하트하트. 감사합니다. 이야, 또 이렇게 이틀 또 연속으로 또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양일 콘서트 가신 분들이 또 꽤 많으시잖아요. 그쵸. 되게 너무 고맙고 또 이제 한편으로 이제 아 멘트 똑같은 거 하면은 멘트 똑같아도 약간씩 다릅니다. 약간씩 다르게 그리고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또 느낌이 그쵸, 또 달라요. 그쵸. 네, 멘트 똑같아도 에. 무대가 조금 달라요. 맞아요. 네, 무대 조금 다르니까
예, 네, 듣는 사람의 귀도 조금 달라요. 그쵸? 조금 다르죠. 예. 네. 샌드위치도 듣는... 살짝씩 이렇게 어. 바꾸고. 어, 어 그리고 그쵸? 듣는 사람의 마음가짐도 조금 달라요. 그쵸. 예, 어, 네. 그거에 따라 좀 다르니까. 네. 양해하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그쵸. 양해를 와야죠. 예. 네. 네. 다양한 느낌이 다르니까. 느낌이 다르니까. 예, 네. 좋습니다. 네. 계속해서 볼빨간 사춘기 안지영 씨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궁금한 점, 목격담과 팬심 고백 등등 편하게 나눠주세요. 문자번호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2부 끝곡으로 볼빨간 사춘기의 Rome 듣고 3부에서 더 많은 얘기 나눠볼게요. 연세트리 들어볼래 yeah. 이거 찾아 재미 안 해도 돼 yeah. 우리끼리 그냥 신나면 돼 웬디의 Young Street. 웬디의 Young Street 수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만나면 해피니스. 오늘은 볼빨간 사춘기 안지영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7750님 회의 끝나고 퇴근하는데 오늘 안지영님 나오셨네요. 아 그걸 놓치다니.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30분을 손해본 기분 흑흑이라고. 인생에서 가장 보지 않아도 될 부분. 아, 안 보셔서 다행인거야. 아닙니다. 이 우리 7750님께서 소중한 30분을 손해본 기분이라고 하셨는데 걱정 마세요. 아직 30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네. 아우, 다행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30분을 이제 퇴근하시면서 가장 행복한 30분으로 또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네. 해주세요. 네. 우리 5615님, 7년 덕질 중인 러볼리입니다. 어휴. 드디어 사랑집 압축이 풀려서 노래 들으면서 출근하는데 매일마다 지나치는 합정역 출근길에서 지영 언니 데뷔 7주년 이벤트 지하철 광고를 봐요. 아침마다 내 최애 노래를 들으면서 내 최애 광고를 봐서 덕분에 매일 기분이 좋아요. 완연한 봄을 만끽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언니 데뷔 7주년 너무 축하해요. 오랫동안 함께하자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4월 22일 7주년이시죠. 그쵸? 미리 축하드립니다. 토요일입니다. 와, 네. 미리미리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어떠세요? 이제 7주년이시라는 이 시간이? 뭔가 반은 잘 달려온 것 같고, 좀 반은 좀 날려버린 것 같고, 아. 좀 아쉽기도 한데, 와, 벌써 7주년이나 됐구나. 또, 그냥 혼자 좀, 예, 뭔가 뭉클하기도 하고, 네, 기분이 좋네요, 그래도. 7주년이나 됐구나, 내가. 이 7주년 시기에 맞춰서 또 콘서트를 또 네. 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또 기분도 또 남다를 것 같아요, 이 콘서트가. 네. 부담도 돼요. 막 아. 팬들이 7주년이기도 하고 또 너무 오랜만에 단독 콘서트이기도 하고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근데 저는 이 부담이 되실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같은 이제 아티스트의 입장으로서 하지만 이 여기 이 5615님께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신 것처럼 네. 그냥 노래 한 곡 한 곡 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아유. 같이 이렇게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하실 것 같아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그냥 노래를 내주고 노래를 불러주시는 것만으로도 팬분들께서는 네. 그걸로도 행복해하지 않을까.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주옥같이 하나하나 이렇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단어들 하나 골라서 이렇게 얘기를 아니에요. 해주시나요? 그래서 이번 콘서트도 네. 이 7주년도 함께하는 거고 또 새 앨범도 나왔고 네. 너무나도 팬분들도 그리고 지영님도 너무나도 행복한 자리이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3부에서는 주제 문자를 받아볼 건데요. 이번 앨범 타이틀곡 중에서 오늘 라이브로 불러주셨던 곡이 Friendly End, 친구라는 관계를 끝내고 연인이 되고 싶다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문자를 받아볼까 합니다. 사랑과 우정 사이. 예를 들어 버스에서 남사친 어깨에 기대어 잠들었는데 절 안 깨웠어요. 유독 제 SNS에만 좋아요를 많이 눌러요 등등. 이게 사랑일까요 우정일까요 싶었던 사연들 저에게 나눠주세요. 문자번호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방송에서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끼리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볼게요. 이걸 네. 안 물어볼 수가 없죠. 네. 우리 지영씨는 남자와 네. 여자 사이에 친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쵸. 친구는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 친구가 네. 될 수 있긴 하지만 언젠가는 언젠가는 약간 연인이 될 것 같, 연인이 된다. 네, 네, 네. 그래서 친구가 될 수 없다. 아, 진짜요? 예. 네. 예를 들면 올해 막 한 10년 동안 막 이렇게 친구로 지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두근거림이 막 생긴다던가 막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거를 봄으로써 약간 아, 이거는 어떻게든 또 발전이 될 수 있는 거구나. 그쵸?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예. 네. 있는 걸 보고서 약간 오, 이거는 남녀 사이에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쵸?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남자친구 있으신지도 궁금해요. 네, 저는 뭐 한 다섯 오! 네. 이제 그래도 이게 가능 이게 괜찮다고 말씀하신 거구나. 네, 중고등학교 친구들이고 이제 좀 전혀 그럴 만한 요소가 없는 아, 예. 느낌. 네. 그래서 아 그래도 할 수 있지 않나 싶긴 한데 주변에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 친구에서 연인으로. 근데 이게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자주 보냐 안 보냐. 네. 그런 아, 거 빈도수에 따라서도 또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이제 1년에 한두 번 정도 아, 보니까. 그러면은. 아니면 혹은 콘서트 올래? 아. 콘서트에서 보거나. 그쵸, 그쵸. 뭐, 친구도 또 여자친구 있으니까 또 같이 뭐 아, 콘서트 그쵸, 티켓 그쵸. 주고. 예, 네, 그 정도? 아, 그거는 남사친이라고 할 수 있죠. 예, 네, 예, 네, 그쵸. 예, 네, 예. 네. 근데 이제 남사친인데 뭐 자주 보는 남사친이면 아, 그건 조금 약간. 조금 그렇죠. 예, 약간. 에이, 그렇지 않나. 그렇다. 그럼 지영씨는 뭐 사랑인지 우정인지 헷갈렸던 적이 없겠네요. 그쵸. 저는 약간 확실하니까. 솔직하고 좀 직진인 스타일이라서. 그럼 우정은 우정! 사랑은 사랑! 사랑은 사랑! 확실히 나누고서 하시는. 그쵸. 네. 그러면은 아무 관심 없던 남자친구에 호감이 생겼던 적도 없고. 그쵸. 와, 이거 확실하시니까. 아, 그리고 그 친구들이 굉장히 제 스타일이 아니야. 정말로 쟤랑은 사귀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 그러니까 확실히 딱 봤을 때도 저 사람 내 스타일이다 이런 게 있는 거네요. 네, 네 그쵸. 그런 사람한테 또 바로 직진하고 내 스타일이면 그쵸. 사실 뭐 짝사랑을 조금 더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성사되지 않느니 마음이 또 아파. 네. 아,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는 동안 완수분들의 사랑과 우정 사이 사연들 계속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사연 소개된 분들 중에 몇 분 뽑아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볼빨간 사춘기 피처링 황민현의 Chase Love Hard. 볼빨간 사춘기 피처링 황민현의 Chase Love Hard 듣고 왔습니다. 그럼 완소분들이 보내주신 사연들 하나씩 만나볼까요? 8262님, 대학교에서 공부를 마무리 짓고 나면 꼭 저랑만 밤에 함께 대학교 운동장을 걸으며 얘기하곤 했어요. 이건 무엇이었을까요? 사랑이죠. 사랑? 사랑이다. 마음이 없는데 그러니까. 운동장을 매일매일 밤에 걷는다. 그러니까. 아 이건 사랑이죠. 얘 귀찮아서 안 해요 이거. 그쵸. 네. 운동장 걷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리고 왜 시간을 내서 굳이? 그죠. 네. 아니 잠 깨려고. 잠 깨는 거 나 혼자도 할 수 있는 건데. 맞아. 뭐 그냥 침대에 누워서 너튜브만 봐도 잠 깬다. 그러니까. 아니 뭐 커피를 뭐 이렇게 마시던가. 커피 원샷만 해도 이거 잠 깨는 건데. 정신이 바짝 들 텐데. 이거는 사랑이다 이거는. 있었다 이거. 예. 또 우리 551호님 문자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551호님 원래 탕수육 부먹파인데 나랑 먹을 땐 찍먹해 주더라고요. 사랑일까요? 이야 이거 혹시 우리 지영씨는 어떤 파세요? 저는 약간 찍먹파거든요. 아 저 찍먹파입니다. 붙는 거 너무 싫어요. 저도 싫어요. 근데 이게 네.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통 부먹파랑 찍먹파가 나뉘면 네 이거를 확실하게 해둬야 되거든요. 그쵸. 네. 찍먹이 근데 이거는 좀 부먹파인데 찍먹을 이거 해주시는 분들은 사랑이지 않을까. 근데 이게 왜냐면 네 이거를 반반이신 분들은 네 반반을 해서 해요. 뭔지 아세요? 아 저 뭔지 알게 반만 하고 반을 그럼 너 찍어 먹어 그럼 반은 내가 부을게. 그쵸 이렇게 그쵸.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찍먹으로 다 100% 해준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호감이 있는 거죠. 음식은 사랑이죠. 에이. 네. 에이. 음식 앞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해준다는 거는
사랑이지. 네. 또 우리 1260님 동기들과 술 먹고 가는 길에 제 옷 소매를 잡고 함께 걷는 동기 우정일까요 사랑일까요? 그게 무슨 우정이야. 이것도 사랑이지. 웃겨. 옷 소매를 왜 잡아. 근데 이건 조심해야 된다. 왜냐면 약간 술이 들어간 거잖아요. 아, 그쵸. 술이 들어간 거니까 이거 행동 조금 살짝 잡을 수 있지. 예, 이거 그치만... 진짜 이거 조금 조심해야 돼 이거. 그 다른 동기랑 이렇게 가도 되지 않나? 근데 이거는 근데 이게 있어요. 약간 이게 옷소매를 잡고서 약간 이렇게 약간 취해가지고 아~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쪽으로 또 이렇게 또 끌어당길 수도 있는 그쵸, 거고. 그쵸, 그쵸. 근데 이거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네? 옷소매가 내가 아닌 옆에 있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건 조금 헷갈리면 안 돼요. 아, 그쵸. 이거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도 제정신이 박혀 네. 있는 상태에서는 제정신이었으면. 제정신이었으면 이제 네. 또 박혀 있대. 괜찮아요. 제정신이었으면. 네, 괜찮아요. 아, 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사랑이에요. 이건 사랑이에요. 그래요? 네. 아니면 술 기운을 빌려서 힘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한 건가? 아, 그런가? 그런 걸 수도 있나? 사랑이어서? 사랑이어서 이렇게 좀 옷소매도 잡고 나중에 손도 잡고 이제 손을 뭐 같이 걸어가고. 역시 싱어송라이터 보시다 보니까 이게 그렇지 않을까. 옷소매에서 손으로 이렇게 또 발전이 되는. 이건 사랑이다. 네. 이건 사랑이다. 이건 사랑이다. 이거 스킨십이 시작되는 순간 사랑입니다. 아, 이건 네. 사랑이다. 알겠습니다. 예. 이 싱어송라이터 우리 지영 씨가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이지은 님께서 크크크 과몰입하시는 두 분 해야죠. 아, 여러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이걸 말씀드려야죠. 네. 그렇죠. 네. 또 우리 0271님. 네. 0271님. 제 대학교 동기는 술자리마다 제 옆에 앉아서 흘리는 거, 물잔, 안주 챙겨주는데. 무슨 우정이에요 이게. 이거 사랑이다. 이건 사랑이고 이미 사귀고 있네 보니까. 이거는 사랑이다. 이거 사랑이다. 왜냐면 네. 보통 물잔은 챙겨줄 수 있어. 그쵸. 물잔은 이건 매너예요. 에, 이거는 매너라서 다 챙겨줄 수 있어. 그치. 근데 흘리는 거 챙겨주고 안주까지 챙겨준다? 술자리에서? 나 먹기 바쁜데? 그러니까. 그리고 흘리는 거 아주 꼴보기 싫지 않을까요? 내가 좋아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뚝뚝 흘리면서 먹으면? 아, 또 이런 한마디. 아유, 너 흘리고 먹어. 진짜. 이런 거 이건 우정 아 너 네, 이거는 관심이 없고서야 챙겨줄 수가 챙겨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It's called the love. Yeah. The love. 또 우리 4902님 옷소매는 폭스짓이지. 폭스. 네. 이거는 네, 약간 그런 그쵸. 게 있지 않나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거는 네. 확실하다. 네. 네. 또 1905님 오래전 일입니다. 여사친이랑 놀이공원 갔다가 저도 모르게 손을 잡게 됐는데 뿌리치지 않더라고요. 프렌디인데? 네, 사랑의 시작이었을까요? 아, 근데 왜 여사친이랑 놀이공원을 가요? 이해가 안 가시죠? 그쵸? 친구랑 놀이공원 갈 수 있는데 여사친이랑 놀이공원을 간다. 단둘이 간 거겠죠. 그러면은 머리띠도 할 것이며. 근데 잠깐만, 여럿이서 네. 다 같이 갔는데 손을 잡았는데 그걸 뿌리치지 않는다는 거는 옆에 있는 주위 친구들이 야 너희들 뭐야 왜 갑자기 손을 잡고 있어. 들어올 때는 솔로로 들어왔다가 왜 나갈 때 커플이야. 야 너희들 이거 뭐야 이렇게 말이 안 됩니다. 둘이서 간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리고 이건 손 잡았다? 이건 내 생각에는 둘이 갈 때부터 사랑이 시작했던 거예요. 이거 시작했어요. 그렇죠. 네.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놀이공원 갑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손을 잡게 됐을 때 뿌리치지 않았던 것도 그 놀이공원을 입장하는 순간부터 사랑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 손을 네. 잡았을 때부터 뿌리치지 않았던 거죠. 그쵸. 맞죠? 제 노래도 Cherry Blossom 내 손을 잡아놓 내 얘긴가? 가사가 아주 그러니까요. 뚝 떨어진데 이거 아주. 그래서 이 문자 읽자마자 Friendly End 아니라고 예. 말씀하셨잖아요. 사랑의 바로. 시작입니다. 사랑합니다. 네, 또 2168님 문자 하나. 네. 2168님 학생 때 좋아했던 여사친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현장 학습으로 갔던 빛이 하나도 없던 천문대에서 여사친이 절 바라보던 시선이 느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를 계기로 그 친구와 사귀게 되었어요. 오! 오!
프렌디엔을 들으면 항상 그때가 생각나네요. 오, 소스윗. 좋겠다. 여사친 저 바라보던 시선이 느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친구를 바라보는 눈빛과 그쵸. 또 이성으로 바라보는 눈빛과 또 다르잖아요. 그쵸, 그쵸. 아, 그런 거 느껴보고 싶다. 약간 친구를 바라보는 거는 진짜 감정 없이 야 이런 느낌이 되고 약간 아무 감정 없어요. 아 뭔데? 약간 눈에 감정이 없죠. 뭔지 알죠? 뭔데? 아 왜 불러? 약간 요런 말투가 섞인 눈빛이 그쵸, 되고 예. 약간 연인을 바라보는 약간 지그시? 그럼 약간 사랑이 약간 하트 뿅뿅할 것 같은 네. 막 흘러내리는 약간 설렘도 있고 떨림도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이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우리 0206님 남자 후배가 자기가 수업 때 직접 키운 배추 두 포기를 줬어요. 이건 뭘까요? 이거는 이제 두 포기를 줄 사람이 없는 거야. 이거는 사랑은 아닌 것 같고 이거는 그냥 준 거야. 그렇죠? 네. 네, 이거를 네. 어떻게 가지고 가기 뭐해서 준 게 아닐까요? 네, 배추 이거... 두 포기를 혹시 배추 어떻게? 좋아하시나요? 배추 좋아하셔서 배추 좋아하는 걸 보고 배추 잘 좋아해서 준 게 아닐까. 아니, 그래도 이제 사랑일 수도 있잖아요. 배추로? 배추로 키워나간 사랑? 배추로 키워나간 사랑? 아, 저는 요거에는 사랑표로 안 던지겠습니다. 요 마지막 문자에는 네, 네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로 네, 이거는 네. 이거는 안 던지겠습니다. 네네네. 아 여기까지 완수 여러분들의 사랑과 우정 사이 문자들 만나봤고요. 지영 씨한테 도착한 사연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615님 완디 지영 씨가 불렀던 레드벨벳 사이코 노래 들어보셨나요? 이거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올라오자마자 저희 팬분들도 이거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봤었거든요. 진짜요? 근데 이 저랑 슬기 파트의 그 가성 부분 있잖아요. 네, 네, 네. 그거를 너무 매력적 있게 또 불러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사실 진짜 아 너무 좀 노래가 좋으니까 부담이 너무 되는 거예요. 에이. 항상 제가 커버곡을 잘 안 하는 이유도 망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 노래 덕분에 제가 더 많이 이렇게 알려지게 돼서 진짜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그 전부터 너무 알려주셨어요. 드리고 싶었어요. 진짜 사이코라는 곡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사랑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조금 시간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너무 좋아서 저희 멤버들도 이거 다 같이 봤던 걸로. 진짜요? 그래서 공유를 했었던 걸로. 이거 봤어? 저희들이 커버곡이나 뭐 이런 게 좋은 게 있으면은 단체방에다가 이거 봤냐고 막 공유를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공유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야 이거 보면서 우리 배워야겠다. 뭘 배워? 너무 잘하면서. 너무 좋아서 이 원곡을 뛰어넘게 또 새롭게 재해석을 하면은 그걸로 또 느끼는 게 있거든요. 너무 좋다고 했었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 문자들도 만나봤고요. 저희는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임혜리님께서 오늘 지영님 텐션 뭐야? 난 안 가리는 것 같아요. 라고 오늘 가장 신나 보인다는 제보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 신나고 아니 저는 오늘 은니님이랑 대화를 하면서 너무 되게 멋있다. 제가요? 어떻게 이렇게 내향적인 나를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지? 아니에요. 진짜 너무 감사했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래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라디오 광고 나올 때 얘기를 더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많이 했죠. 은지님 너무 좋아합니다. 네, 진짜. 뭐 갑자기 고백? 고백이에요. 갔을 때 고백하면 어떡해요. 연락 한번 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아니 왜냐면 저도 이제 내향적인 성격이고 해서 약간 저도 오늘 얼굴 아까 벚꽃 얘기를 내 마음속에 벚꽃 왜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아니 저도 약간 부끄럽고 아니 저도
아유, 아닙니다. 네. 우리 7743님, 2020년도에 볼사가 라디오에서 퀴즈게임을 했었는데, 만약에 걸그룹에 합류한다면 어떤 그룹에 가입하고 싶냐는 질문에 레드헤드시라고 말했거든요. 드디어 정말 만남이 성사되었네요. 무척 아이고. 기뻐요. 둘의 조합 정말 좋아합니다. 오늘 최고였어요. 라고. 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네. 많은 걸그룹들 중에 또 저희라고 또 말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제 아이돌이셨는데요. 아~ 지금도 그렇고. 아, 정말 아이돌 뭔가 내가 되고 싶은 너무 부러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때 되게 네, 제 마음속에 아이돌이었어요. 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너무 너무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닙니다. 네. 아,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네요. 감동입니다. 아, 제가 더 열심히 하죠. 이렇게 나오려면 아니요, 많이 쓰고. 아니요.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아, 볼빨간 사춘기 우리 안지영 씨와 함께한 만남 해피니스 벌써 이렇게 또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마지막 인사랑 활동 계획도 알려주세요. 네, 우선 다가오는 29일, 30일 올림픽홀에서 저희 콘서트를 하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올해는 많은 분들 찾아뵙게 될 것 같은데 그 와중에 또 저희 곡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라이브도 들려주시고 또 재밌는 시간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데뷔 7주년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미리 축하드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콘서트도 팬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오랜만에 이렇게 몇 년 만에 또 이렇게 라디오 찾아주셔서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저야말로 너무너무 아유, 즐거운 아닙니다.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콘서트 성공적으로 잘 마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럼 저는 안지영 씨 보내드리면서 볼빨간 사춘기에 사랑이 이별이 돼가는 모습이 듣고 4부 남의 사랑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지영 씨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에러 에러 에러